KBS 태양의 후예가 마침내 지난 14일 막을 내렸습니다. 태양의 후예가 방영되던 3개월 내내 송중기, 송혜교, 진구, 김지원이 쌓아가는 사랑과 우정을 통해서 이 4인방은 아시아 전역에서 사랑받는 스타로 발돋움했는데요. 하지만 한국과 중국 동시 방영, 또 30여 개국 판권 판매라는 기록을 보유한 태양의 후예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송중기입니다. 송중기는 태양의 후예 유시진 대회를 연기하면서 귀여우면서도 섹시하고 또 멋있으면서도 좀 불쌍한 그런 팔색조의 매력의 면모를 뽐내기도 했는데요. 캐릭터 자체가 매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송중기의 매력적인 목소리와 함께 외모 그리고 빼어난 연기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드라마의 인기를 높였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드라마를 통해서 송중기는 중국 내 한류 톱스타로 성장을 했고 몸값 역시 폭등을 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현재 제작을 준비 중에 있는 드라마와 영화 대본 모두가 현재 송중기에게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러브콜 폭탄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송혜교 역시도 또 출연하는 로맨스 작품은 모두 성공을 거두기로 아주 유명하지요. 여기에는 남자 주인공에 비해서 주목을 받지 못하는 여자 캐릭터의 한계를 뛰어넘는 내공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송혜교의 작품은 기본적으로 재밌고 또 로맨스 환상을 끌어올린다라는 믿음을 주게 하지만 무엇보다 탁월한 감정 연기와 누구와 호흡을 맞춰도 튀지 않고 자연스러운 조합을 보여주는 배우로서의 강점이 한 몫을 담당했습니다. 과거 김문숙 작가의 작품이 다 그러했듯이 태양의 후예 역시 남자 주인공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작품이었는데요. 그래도 송혜교는 민폐 캐릭터로 전락하지 않고 탑 여배우로서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부각을 시키면서 여자 시청자들도 사랑하는 강무연 캐릭터를 완성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태양의 후예는 해를 품은 달 이후에 4년 만에 30%를 넘는 미니 시리즈 드라마가 됐고요. 또 한류를 대대적으로 되살리기도 했고 마지막 회에서는 서울 44.2%라는 아주 엄청난 업적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매회 안방극장을 전쟁과도 같이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구가했던 태양의 후예가 이제 16회를 끝으로 시청자에게 아쉬운 작별을 구했습니다.